창업자 이제 대표 서한승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최근에 ICO를 하면서 한 200억 정도 이제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및 에피소드 그리고 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더라 라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공유차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전 회사가 창업을 하기 전에는 원래 증권사에서 이제 선물옵션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융기관에서 바라본 트레이더 관점에서 크립토커런시는 어떤 시장이었는가 라는 부분도 사실 좀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실 요즘 너무 많이 살이 쪄가지고 저 사진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한데요.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저 맞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ICO를 준비하면서 한 13kg가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운동하려고 운동화를 샀는데 아직 헬스장은 못 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선물옵션 프랍데스크에서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트레이딩을 떠나고 다시는 이쪽으로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토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왔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깊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그냥 전 트레이더로서 바라봤던 관점이 뭐가 달랐는지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뭐가 달랐는지 좀 간단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대선배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스타트업을 5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 좋은 기술과 돈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을 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돈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이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더라라는 게 저의 첫 번째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었고 저는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 저거를 조금이라도 섞어줄 수 있는 게 VC 자금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블록체인이랑 크립토커런시라는 걸 보면서 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기술에 돈을 넣은 칵테일 같은 존재 아닐까. 저희 다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칵테일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해서 저는 아 이래서 관심이 뜨겁고 이 시장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술과 돈이 융합된 첫 번째 프로덕트 아닐까 라고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전직 트레이더로서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설명은 안 할게요. ICO는 결국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부분인데 그걸 크립토커런시로 이제 펀딩을 받는 거다. 근데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는 IPO보다는 훨씬 unregulated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실질적인 뭐 규정이나 규제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작년 ICO 프로젝트들과 올해 ICO 프로젝트들을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도 많이 대인 부분도 있고 많이 학습한 부분도 있어서 특정한 threshold는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좋은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더라 라는 게 저의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 그래프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희가 ICO를 진행하는 계기도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전통 기관 에쿠티 투자보다 이제 크립토 펀딩이 ICO에 대한 펀딩이 몰리면서 사실 많은 관심을 작년 3분기부터 받기 시작했고 그 배경에는 좀 독특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원래 전직 트레이더로서 이제 굉장히 연락을 활발하게 신한금융투자 할 때 이제 해외 헤지펀드들 트레이딩 펀드랑 되게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할까? 그래서 맥주 한잔 하자 하고 실제로 나갔더니 한국에 왜 왔어? 라고 했더니 거래소 만나러 왔어? 그랬더니 원래 선물옵션을 거래하던 회사가 그 트레이더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혹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 아는 사람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맥락은 이겁니다. 지금 시카고 쪽이나 그런 top trading firm들, IB들이 이제 크립토 데스크를 따로 열고 굉장히 ICO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딩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뭐 서버 콜로케이션이라든지 속도 문제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팅을 하러 왔다. 한국 증권거래소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한국에 좋은 ICO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투자하러 왔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VC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IB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게 저의 간단한 그 결론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ICO를 하면서 펀딩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되게 많아요. 뭐 개인도 있고 크립토 펀드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제 기준에서 한 네 가지 갈래로 나눠봤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뭐 크립토 펀드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으로 뭐 해시드도 있고 뭐 파운데이션 X도 있고 뭐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비즈니스.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여러 VC들한테 피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투자 방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ICPS가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분도 가져가고 이자도 가져가니까. 근데 요즘에는 지분도 가져가고 토큰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독특한 이 방식이 한국에 접목되면 참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토큰을 가져가는데 저 보통 이제 보호예수를 걸어놔요. 근데 그 중에 50%는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초반에 보호예수를 풀어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초반에 하이프가 생긴다 그러면 원금은 이미 회수고 그냥 업사이드만 놓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더라. 그래서 저래도 되나? 저런 거 한국에 오면 큰일 나는데 저런 기법이 한국에 오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 에이다나 아니면 이오스 그런 재단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 자기네 그 프로토콜 위에 올라와서 이제 활동할 덱들이나 뭐 비즈니스 레이어들에 대한 투자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굉장히 큰 손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몇 가지 실망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 자산운용사나 트레이딩 펌들이 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제 자기 자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던 헤지펀드들이나 자산운용사들한테 대부분 돈을 다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섹터에서 받았었고 우리가 아는 미국 헤지펀드들, 뭐 전 세계 10대 헤지펀드들 중 한 곳에서도 받았었고 저는 그냥 예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이쪽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토가 ICO 하게 됐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 저희 회사가 앞서 소개시켜준 건 원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험회사한테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자. 그 중에 첫 번째 스타트를 웨어러블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스타트를 좀 잘못 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웨어러블이 굉장히 핫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노하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지 않았을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걷는 만큼 뭐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든지 뭐 잘 자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든지 그런 보험 상품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굉장히 그 온도 차이가 심해요. 그 배경적인 이유, 대표적인 이유로는 사실 보험사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맥켄지 리포트에서 첫 번째 지적을 하는데 대표이사의 짧은 임기예요. 대표이사 임기가 1년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마켓쉐어를 늘리거나 기존의 고객을 리테이닝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상으로 나쁘게 표현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결국 오너 있는 기업이 움직이는 게 이제 보험업계의 특징이다 라고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보험업계의 블록체인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wC에 의하면은 타 금융업계보다 스마트 컨트랙트 및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보험업계가 훨씬 더 높은 도입률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돌아와서 사실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 창업했을 때 킥스타터라는 해외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크라우드펀딩 해봤고 우리 상당히 좋은 멤버들이 다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회사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업에 대한 탈중화를 논의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 보험회사들과 수많은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딴 회사들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먼저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이러한 백서를 썼는데 리뷰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ICO를 한 케이스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딩한 금액이 이제 200억인데 사실 되게 큰 금액이고 저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저 정도 금액을 모집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요즘 뭐 보시면은 ICO 하면 몇백억, 500억, 300억 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통스럽고 두 번 하라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과정이었어요. 그 배경으로는 사실 저희가 그 ICO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백서를 쓰고 수많은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고 이제 마필 리서치가 ICO 펀딩 끝나는 데까지 한 10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 10개월 동안 23kg 맞힌 거거든요. 그랬었고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사실 한국을 주 타겟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홍콩, 싱가포르, 미국, 두바이, 런던, 뭐 정말 수많은 국가들을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PT를 하고 IR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직토 인슈어링이라는 프로토콜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약 1000번이 넘는 PT를 하니까 한 200억이 모이더라 라는 관점으로 이제 했고 지금은 버튼 누르면 그냥 빠바바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익숙해진 PT인데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건 두 번 하라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ICO 하면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화이트 페이퍼 있냐, 어드바이저 누구냐,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저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백서는 좀 어드바이저를 구하려니까 백서가 없고 막상 백서를 쓰자니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게 투자랑 백서보다는 이제 크립토 쪽에 계신 어드바이저들을 구하는 게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해외를 온갖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어드바이저로 영입하실 분 같은 분들을 그냥 정말 이런 수많은 랜덤한 자리에 가서 그냥 걸어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했어요. 나는 서한석인데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인슈어링 프로토콜이라는 걸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피칭 한 100번 하니까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관심 있다, 자문을 하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로 브라인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제 빚고 CEO고 이제 두나무도 빚고 솔루션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빚고 위로 브라인이 어떤 분이냐면 약 70여 개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 재단에 가장 큰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적이 있어서 이제 되게 저희는 나름대로 저분 통해서 이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미로브라인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 직을 수락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렸고 이제 주 사람이 그럼 이제 내가 어드바이저가 됐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마이클 알링턴이라는 분 아세요? 예,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미로브라인 일단 그러면 마이클 알링턴을 만나라 그래서 누구지? 근데 이제 누구지?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테크크런치 이제 파운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클 알링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리플에서 출자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창투사들 혹은 크립토 펀드를 만나서 이제 성공을 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시간이 다 되는데 빨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 나간 ICO처럼 포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공동 밀업을 하자. 그럼 연관 검색어로 뜨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딧이나 그런 데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해시그래프랑 같이 이제 밀업한다. 그러니까 저기랑 한번 밀업을 하고 나니까 뭐 같은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약간 버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 밀업을 해서 한국에 초대를 해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공동 밀업을 했다. 근데 ICO에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되게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요. 투자자도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자 연결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있는데 저희가 사실 펀딩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5개월 좀 넘는 기간이 걸렸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초반에 50억까지 굉장히 빨리 찼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4월까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돈이 안 모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희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한 컨센서스 가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모인 상태에서 너무 돈이 안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럼 컨센서스를 가서 가기 전에 뭔가 작전을 짜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컨택하던 기관들을 쫙 나열하고 거기서 5억씩 투자를 받는다면 200억을 채울 수 있을까 계산해봤어요. 근데 200억이 안 차더라고요. 현재 오픈되어 있는 기관. 그래서 아 우리 그럼 컨센서스 가기 전에 우리 무조건 솔드아웃이라고 우기자. 그리고 당신네도 5일 있으니까 5일 이내 납입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확 모여가지고 그 소문이 시장에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서 실질적으로 200억을 모집하는데 280억까지 커밋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의 심리게임이라는 게 좀 되게 재밌는 게 FOMO라고 하는 Fear of Missing Out. 아 좋은 프로젝트, 아 저기 펀딩 다 됐네. 이제 막바지에 펀딩을 되게 많이 하던 그런 추세더라 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200억을 힘들게 마련 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사실 이제 펀딩을 끝내고 나니까 되게 리걸 이슈랑 세무 이슈랑 그 회계 이슈가 굉장히 더 큰 걸로 다가오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보시는 유사수신행이나 사기행위, 외환관리법, 자금세탁방지법, 세금 이슈, 회계 이슈 이런 것들이 ICO 끝나고 나면 되게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도 로펌을 지금 4개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2개, 싱가포르에 하나, 그리고 홍콩에 하나 두면서 지금 이것들을 다 검토시키고 있는데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아쉬웠던 건 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법률 비용을 투입을 안 하면서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입을 안 했어도 되는데 지금 로펌에 상당히 많은 돈과 세무팀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되는가 라는 게 참 많이 아쉬운 점이었다. 이외에도 사실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발표 시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